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는 팔을 걷어 제치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나서야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나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황 자체가 아무도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실을 누구도 솔직하게, 누구도 뭐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다수가 일어난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올 건데, 앞에 두 단계가 전혀 뭐 지금 뭐 미동도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데일리 뉴스가 다룬 이 지도층의 침묵, 그러면 선거 조작을 앞으로 누가 고칠 수가 있냐, 이런 내용을 오늘 공데일리가 다룬 내용이 이겁니다. 모두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뤘는데, 여러분 이 공데일리 신문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른 거와 달리 이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가시면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베이스로서는 가장 막강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나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 또 여력이 좀 있으시면 이 공데일리 자유구독도 여러분이 해 주시고 하면 큰 힘을 계속해서 받아서 선거 부정이 척결되는 날까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김없이 그때도 득표수를 조작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무엇이든 조작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은 자기에게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23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일어난 사실을 직시하면 그들의 꿈이 한여름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것은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이제 검찰에서 근무를 하셨던 권오용 변호사,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재검표를 워낙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내는 거죠. 이걸 제가 본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좌측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현장 사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투표지가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밴드를 딱 묶으면은 중앙이 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것들이 다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는 거죠. 부채 모양으로. 우측은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니 고민정 2020년도 4.15 총선에 광진구에서 오세훈 씨하고 맞붙었던 고민정 씨의,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광진구 어른 재검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개표 현장 사진 같습니다. 개표 현장 사진인데 이게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 사진을 내가 이렇게 새로 찍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투표지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렇게 원래는 심하게 구겨진 상태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진구 4.15 총선은 이렇게 뭐죠? 신권 다발처럼 이렇게 막 빳빳해가지고 좌측, 우측, 상하에 다 절단기를 사용한 듯한 그런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 설명을 이렇게 놨네요.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누군가가 사전투표일부터 당일투표일 사이에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으로 의심됨. 뻣뻣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 절단기를 사용해서 좌우 상하면을 자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광진구을 사례는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임. 권호영 변호사 페이스북에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 문제가 없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구겨진 게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호영 변호사의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 광진구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를 한번 찾아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광진구을의 여러분들 사례는 그냥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의 25개 선거구에서 다 일어난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이 광진구 사례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딱 조사해 보면은 조작값 20%라는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쪽에 감소시키고 한쪽에 증가시키는 거죠. 오세훈 후보에게서 100장당 20장을 빼앗고 예, 확보된 그 작물들 그대로 뭡니까? 박영선 함께 대주는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네요. 국민의힘 다른 후보한테는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배연규, 김진아, 송명수에는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작값이 다 0%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함께만 손을 댄 겁니다. 훔친 득표수는 6,917표입니다. 오세훈이 광진구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 34,587장 가운데 20%,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박영순에게 대준 겁니다. 마이너스 6,917표 플러스 6,917표로 한 거죠. 그 총 조작 규모는 6,917표 곱하기 2인 겁니다. 이런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 생각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폐색이 찢던 것이 아니고 박영순이 나와도 100%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래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꼭 같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 조작을 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처럼 리얼하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냥 선거를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건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 이렇게 도둑질한 걸 다 기록을 해가 책을 내도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놓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했으면 뭐죠? 뭐 벌써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도둑질 안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책을 다섯 권이나 도둑질 안 한 걸 가지고 책을 쓰겠습니까?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말을 꾸며낸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조작 결과가 어떠냐? 이 조작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오세훈이 105,537표, 박영순이 62,262표를 받아 가지고 오세훈이 광진구에서 43,276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걸 몇 표로 선관위가 줄였습니까? 3번 밑을 보시게 되면 박영순 6만 9천 표, 오세훈이 9만 8천 표니까 여러분 얼추 몇 표를 합니까? 얼추 2만 한 9천 표 정도 여러분들 차이로 6, 7, 8, 3만 표 정도 그러니까 2만 9천 몇 표 차이로 박영순이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뭐로 패배한 겁니까? 4만 3천 표로 패배한 것을 선관위가 얼마나 줄여준 겁니까? 2만 9천 몇 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축소 왜곡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박영선은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인데 사전투표율이 45% 뻥 튀는 겁니다. 몇 프로?
플러스 10%도 더 올라간 겁니다. 오세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를 받았는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51%로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표를 빼앗았습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입니다. 이 마이너스 9 플러스 10%나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6번 밑에 있는 이 수치인데 저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간 겁니까? 3번을 만들어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에?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노동치를 한 놈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식자청들이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자기 문제고 자식들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식들이 앞으로 당할 고초가 눈에 밟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이렇게 이런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광진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서울의 25개 이런 구에서 다 이런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양심을 회복해가지고 이런 일을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병호 TV가 계속하는 겁니다.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on going 하는 겁니다. 밝혀지는 날까지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자식들의 문제고 또 자식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노후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함께 좀 모아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